좌표 공간의 두 점을 1대 3으로 내분하는데요. 이 점의 좌표가 2, 5, 2일 때 A를 구하래요. 일단, 여기가 X좌표가 2니까, 요, 1과 A를 1대 3으로 내분하면 되잖아. 굳이 Y좌표, Z좌표는 할 필요 없이. 그래서 공식대로 쓰면 1 나기 3분의 1 곱하기 1에서 멀리 있는 A, 2 곱하기 멀리 있는 놈 1이잖아. 맞죠? 2 곱하기 1. 요게 얼마다? 2. 그래서 A 나기 2는 8, A는 6. 오라. 잠깐만요. 1 대기 3을 하면 1 나기 3분의, 에헤이, 여기가 3이잖아. 3 곱하기 1. 그래서 여기가 3이죠. 그래서 5. 그래서 A는 5. 그래서 답이 3번이다. A는 어디? X좌표만 내분하라고. Y는 어차피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. A값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만 내분하면 되죠.